예, 이제 개장 10분 남겨두지 않는 상황인데 오늘도 개장 전에 시장의 유망주 한 종목 발굴하고 가겠습니다. 장기환의 시세 포착,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 장기환 이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을 발굴하기가 확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이제 좀 어려운 시간인데요. 예, 오늘 어떤 거 고르셨는지, 뭘 갖고 고민하셨는지 화면 볼게요. 예, 오늘 종목은요. 남북경협의 모멘텀을 가진 건자재주. 그러게요. 남북경협주 자체로만 보면 사실 변동성이 꽤 있는 상황인데, 오늘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종목 말씀하시나요? 저 이제 최근 들어갖고 남북 관계에서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역시 남북 관련주는 일단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이제 맞는 거고요. 이제 개별 종목으로 이제 접근해서 이제 남북 관련주다. 이렇게만 딱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회사의 기반이 괜찮은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남북 관련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맞는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목한 거는 그 대림 CNS 이 종목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 CNS는 신규 상장된 이후로 한 번도 회사가 좋은데 주가는 한 번도 못 올라갔죠. 그러니까 한 3년간의 조정을 거치고 한번 모멘텀을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건자재나 이런 콘크리트 뭐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우리가 이 회사에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제 콘크리트 파이라고 우리가 이제 다리를 요즘에 놓을 때는 그 철광을 이제 해서 강교 파일이라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업계에서 1위를 두 분야의 자체에서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짓을 때니까 맨 밑에 하중을 견딘다든가 뭐 지진 이런 것을 견디기 위해서 또 콘크리트 파일을 이제 받고, 그리고 이제 다리를 공사할 때는 어떤 강교를 만들어서 이제 얹혀놓는 이런 구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두드러진 업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 이유는 이제 건축 경기에 이제 영향이 이제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제 경쟁력이 이제 그러니까 경쟁이 많이 저또 강화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빠졌으면은 이 회사가 더 빠질 것이냐, 지금 이제 바닥을 놓고 올라갈 것이냐, 이런 거 판단할 때이 회사의 이제 자본 총계를 보면 한 2,8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시가총액을 보면은 1,600억이 안 되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자본 총계만큼의 어떤 주가를 형성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아직도 한 1,200억 정도, 그 정도 부분은 저평가돼 있는 게이 회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주주를 비롯해서 이제 이런 주주 구성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대림 산업을 비롯해서 뭐 국민연금, 뭐 신영자산, 뭐 이런 기관 투자가 소유한 비율이 70% 이상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동 물량은 뭐한 30%가 안 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10만 주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지금 현재 뭐한 4, 5만 주대, 만 주대 이렇게 거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닥 거를 볼때 거래가 너무 많으면은 물량 부담으로 인해서 올라갈 때 많은 그 제한을 받는 것이 거래량의 이런 지표인데, 일단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물량 부담, 저가에 대한 물량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고, 일정 정도의 물량에 대한 갭, 주식에 대한 갭, 가격에 대한 갭이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탄력은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남북 경협주로서는 일단 가장 먼저 뭐 철도 인프라라든가 도로 이런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반적으로 이제 강교 부분이 이제 많이 쓰이죠. 그런 부분에 이제 수혜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플러스 알파로 보는 거고, 대북 관련주로서는 뭐 크게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악재가 있는다고 해더라도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미래의 먹거리 그리고 주가의 형성, 지금 한 1년 정도 이상 바닥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의 저점은 역시 매수 시점으로 대응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 뭐 가격대니까 11,800원 정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17,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이런 가격 전략으로 보시면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콘크리트 파일 뭐 유통 이런 건자재 업체입니다. 대림 CNS 오늘 관심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장기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